안데스 산맥의 거친 등줄기를 따라 에콰도르 남쪽 사라구로로 여정은 이어집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에콰도르 인디애나들은 안데스의 깊은 협곡과 아마존 정글로 숨어들어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안데스에는 이들의 오래된 삶의 모습을 간직한 마을들이 있는데요. 100여 가구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사라구로를 찾았습니다. 올라. ¿Qué más sin allá? Buenos días. Buenos días. Allí ya chupando. También les agradezco por venir a esta comunidad y por venir también a ver mi taller, ver mis animales que yo tengo. 이 댁은 어르신과 세 자녀, 거기에 손주들까지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침대도 놓여 있고 저쪽에도 지금 침대가 보이고 여기서 잠도 주무시고.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흙으로 벽을 바른 소박한 집. 아기들, 손주들. 학교에서 막 돌아온 손주들은 낯선 손님과의 만남이 영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부엌에서는 장작불을 쓰고 있었는데요. 연기가 날려 생긴 천장의 그을음이 해충을 막아주기 때문에 일부러 나무를 뗀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르신의 작업장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를 그냥 두 개를 딱 잡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군요. 제가 저도 한번 잡아드릴게요. 할머니, 이렇게도 잡아드리면 되나? 약간 엇갈리게 발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잠깐만 있어. 알았어, 알았어. Vamos a darle la vuelta. Voy a quitar todo esto para que no se quede. 저는 특별한 뭐 자르는 도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냥 집에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아주 작은 그 아이들 문방구 모는 아이들 가지고 자르시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서투른 가위질에 양이 다칠까봐 겁이 많이 났습니다. 양떡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Aprobado ya con buena calificación. 차라리. 어이구야. 살을 찝어 나와.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일단 털 깎기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눕혀볼까요? 아야! 이 양털 깎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지금 숙달된 분들도 양 한 마리를 깎는데 두 분이서 두 시간가량을 깎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같이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건 뭐 제 생각에는 뭐 한 이틀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직도. 지금 제가 지금 잘랐는데 이거 한 주먹 자르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바탕 소등 끝에 털을 깨끗이 깎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온 양털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다음은 세척을 해야 하는데요. Caliente, pero como ya
ahí para... De allá sale la agua bien espesa. Esto se llama pringar, nosotros decimos pringar. 이틀 정도 물에 담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다시 잘 말리면 재료 준비 완료. 깨끗해진 양털은 잘 펴서 얇은 솜뭉치처럼 만듭니다. Con mucho gusto sabía hilar y entregar a las personas. 그런 다음 양털 한쪽 끝을 잡아당겨 가락바퀴에 감은 후 돌리면서 살살 늘려주면 신기하게도 실이 만들어집니다. Y ahí ganaba un pequeño sueldito que yo hago. Entonces, con mucho gusto sabía hilar y entregar a las personas. 16 onzas de hilo se hace una libra. 이렇게 뽑아낸 실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길게 감아줘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순서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or eso este palo es mi esposo. Ya. Sí. Este palo se llama devanador. Devanador. Sí. Es de un carrizo y otro palito. Cruzado. 양털 깎으면서 실수했던 걸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 열심히 했는데요. 할머니, 저 이거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여기서 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Claro. Se puede trabajar conmigo. 어르신의 칭찬에 실도 춤을 춥니다. No se arranque ese indrio del hilo cuando está siendo el tentoriado.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탁 풀어지게 해서 잘 빠지게 돼 있네요. 아, 여기를 잡으면 이제 타레가 되는데. 자, 저도 이제 드디어 타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머니가 짜신 남자 거 다 끝난 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작업실입니다. 언뜻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배틀은 제대로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의 보물입니다. 이 배틀로 천을 짜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배틀에 길게 걸어놓은 색색의 실들이 날실이 되고 그 사이를 시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날실과 시실이 가로 세로로 교차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실을 당길 때 단단히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발받침과 허리받침도 필수입니다. 볼 때는 참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어려웠는데요. 금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잘못 넣었어요? 아, 여기 하나 빠졌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갔어. 너 여유 있게 여기를 만들어주라. 이야, 할머니 정확하시네. 하나가 실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다시 꼈어요. 자, 이거 세운 다음에.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시실을 끼워봤는데요. 이 사이를 이거 어떻게 집어넣지? 고작 실 한번 왕복하는데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할머니 이거 얼마 동안 배우셔서 이렇게 잘하시게 된 거예요? Yo por eso no digo desde la vida de mi papá. Así, toda la vida. Pero lo que yo estoy tejiendo ya desde 30 años. 어르신께서 대를 이어받은 건 이단 이 배틀과 직조기술만은 아닐 겁니다. 세상의 시간보다 조금 느릴진 모르지만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또 그 딸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겁니다.
인디애나의 마을 사라구로를 떠나 장대한 안데스 고원이 잉카의 유적을 찾아 잉카 피르카로 갑니다. 안데스 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한참을 내달리면 에콰도르 최대의 잉카 유적지 잉카 피르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잉카인들이 그 태양의 신전을 여기 곳곳에 세웠는데 이쪽에 그 북쪽 안데스 지역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점지로서 태양 신전을 세우고 잉카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Hi, hello. Hey, hello. How are you? Very good, and you? Yeah, fine. See, welcome to Ingka Pirka. Yeah, 지금 제가 뭔가 굉장히 좀 재밌는, 좀 흥미로운 좀 공간을 발견했는데요. 이 돌들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고 거기에 가운데 이 큰 돌이 마치 그 비석처럼 콱 하고 놓여져 있고요. 이곳은 잉카 이전, 이곳에 살던 까냐리족의 여왕이 묻힌 무덤입니다. All the skeletons were in a fetal position with many offerings. They believe in the next life, so they carry things with them. Uh-huh. See? It's known that one skeleton belonged to a queen. Queen? Yes, and the other 10 were servants of her. Okay. See? Okay. So it's known that when she died, the servants were buried alive with her. 여왕의 다음 생을 위해 돌무더기 아래 현생을 포기해야 했던 하인들. 그들이 꿈꿨던 내세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예, 지금 또 뭔가 흥미로운 이 돌무더기를 발견했는데요. 이 구멍들이 이렇게 그 홀이 이렇게 쭉쭉쭉 파여 있는 돌들인데 아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이 돌 역시 까냐리족의 유적입니다. 태양을 숭배한 잉카와는 달리 까냐리는 달을 숭배한 민족이었습니다. And they represent the 28 days of the cycle of the moon. 아. One month. Yeah. See? So it's known that they used to fill the holes with water and at night they could see the moon reflected on it. Ah, really? Like mirrors. 달의 시간을 담았던 이 돌은 농업 달력으로 활용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참 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적인 거 이상을 넘어서서 대단히 그 어떤 영적인 그 느낌으로 고양되는 그런 어떤 돌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참 대단합니다. 이제 잉카 피르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성스러운 장소. 잉카인이 숭배했던 태양신을 모셨던 신전입니다. 잉카인들은 돌을 이용한 축조 기술로도 유명한데요. 태양의 신전 역시 틈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재단된 모습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진짜 지금 뭐 오늘날 그 기계로 그냥 막 갈아가지고요. 정교하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도 지금 이렇게 돌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돌은 이 화산암인데 특별히 이 신전을 위해서는 이 녹색 색깔이 나는 돌을 골라주었다고 합니다. 신전암 넓은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 태양을 맞이하는 축제를 열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밀하게 계산된 네 개의 창이었는데요. 이 네 개의 창에 이제 금칠을 하고서 햇빛이 동지에서부터 춘분, 추분, 하지까지를 비춰주는. 그래서 요 그 날짜에 정확하게 이 창문이 가장 이 금이 가장 밝게 빛났다고 하는데 그 뜻은
신이 바로 그날 들어와서, 왜냐 신이 태양이었으니까, 태양이 들어와서 가장 밝게 빛나면서 머물렀던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래된 신전 위로 무심한 시간이 쌓였습니다. 돌은 무너지고 잉카의 이야기도 사라졌지만 구름과 바람이 쉬어가는 안데스, 그 땅에서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태양의 후예들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우와! 와!